백인과 원주민 사이의 화해를 다룬 영화 뷰티풀 차일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백인과 원주민 간의 화해를 위해 한국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열 기자입니다. "1800년대 원주민들을 학살한 미 대륙의 백인들. 이들은 1990년대까지도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입학시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백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원주민들을 위로하며 이들 간의 화해를 중재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뷰티풀 차일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원주민들이 예수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안에 너무나 순수하고 이런 현실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랑은 달리 그들 안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들 안에 순수함을 잃지 않은 게 너무나 큰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1996년 공식 폐지되기 전까지 캐나다 지역 132개의 기독교 기숙학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원주민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원주민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4명 중 1명꼴로 알코올,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5명의 한인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중독 치유를 돕거나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홍성득 목사, 그리고 백인 목사와 원주민 성도들의 화해를 주선한 서모세 목사 등 한인 선교사들은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숙소도 하고 또 음식도 해주고 또 그 마을에서 우리 모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백인과 흑인 그 원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은 참 귀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성수 감독은 우리가 백인 선교사들에게 졌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원주민 선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영화를 통해 한국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도 잘 봉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반목하고 갈등해야 될 백인과 원주민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에도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좀 새로운 화해의 물결, 서로를 좀 다름을 인정하고. 영화 제작사 측은 이 영화의 극장 개봉과 더불어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동시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영화계의 유통구조, 홍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뷰티풀 차일드는 오는 11월 14일 개봉됩니다. CGN 투데이 김대열입니다.